자, 오늘도 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를 방송으로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여쭤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ES스탁의 이양현 교수 그리고 장우석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제가 웬만하면은 댓글에 일희일비 하지 않는데요. 어제 저희가 이제 방송을 했던 영상이 유튜브로 방송 끝나고 올라가잖아요. 네네. 근데 지속적으로 지난번 테슬라 영상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 중국에 마윈을 닮았다라는 댓글을 자꾸 남기세요. 마윈이요? 정말? 아니, 마윈. 그 알리바바의 마윈. 그니까, 정말. 예. 네. 아니, 근데 그분이 약간 좀 이렇게 쌍꺼풀도 있고, 이렇게 오목조목하게 생기셨잖아요. 귀염상이에요. 귀염상이었는데, 왜 기분이 이렇게 썩 좋지 않은 건지. 앞으로 지금 보니까 자꾸 남기시는데, 웬만하면은 예, 외모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또 서로 서로 좋은 거잖아요. 저는 그 댓글 쓰신 분의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한번 그런 글 남기시면은 얼굴 이렇게 같이 까고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예. 저는 얼굴 그 이면식 닮았다는 얘기를 누구요? 이면식 씨. 저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네, 네. 심형래 씨. 네, 심형래 씨.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얘기를 하는데. 네. 아, 저는. 아, 나도 못됐다. 아, 저는 되게. 나도 못됐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분도 저는 솔직히 진짜. 누군가를 닮았다. 잘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맞아, 그래서, 맞아. 그런 조건, 이렇게 네. 칭찬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예, 사실 이제 그걸 들으면서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맞아, 계시는데. 맞아요. 제가 아니고 이면식 씨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저는 기분 좋은데. 예. 뭐 저는 사실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저는 저희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아, 진짜요? 예. 저희 아버지를 네. 많이 많이 닮았고요. 네. 교수님은 누구 닮으셨어요? 부모님 중에?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누구도 안 닮으셨나요? 그럼 저는 뭐 특별한 그런 아마 따님 닮지 않았을까 싶은데. 왜 무슨 네, 저희 딸이나 아들이 다 뭐 저기 네, 엄마 아빠 닮았다고. 네. 여기서 그럼 머리 좀 길면은 따님이라고. 아닌데 좀 다르신 것 같던데. 제가 사진을 본 기억이 있는데. 저희 딸은 뭐 그렇게 뭐 예쁘진 않죠. 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시장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네. 댓글을 늘 보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 앞으로 없는 세상, 선풀만 가득한 세상을 염원하며 오늘도 혹시라도 댓글 남기시다가 움찔 하시면은 멈추세요. 그냥 좋아요만 누르시고 멈추시길 바랍니다. 자, 미국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뭘 닮은 걸까요? 경기를 닮은 걸까요? 아니면은 뭐 코로나 확진자 수를 닮은 걸까요? 채권 금리를 닮은 걸까요? 미국은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지금 상황을 이해 못하면 절대 좀 주식을 이해를 못한다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딱 이거죠. 저희가 이제 아는 분이요. 직접 만난 분이었죠. 저희 이제 매번 하면 이렇게 오신 분이 있는데요. 제가 아는 분이 밴쿠버에서도 사업하신 분 있고요. 예, 뭐 스시 같은 거 좀 하시는 분 있고 네. 또 캘리포니아에서도 그런 거 하신 분 있고 뉴욕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전부 다 지금 올 부킹입니다. 지금.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네. 근데 직접 오늘 채팅창에서 들었는데 월요일인데 스시 하시는 분인데 레스토랑 그 자리가 다 풀로 부킹됐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미국의 현황이에요. 현황. 네. 많은 분들은 미국에서 지금 저 사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래서 마스크도 안 쓴다 그러지만 몇몇 주가 마스크를 풀었잖아요. 캘리포니아가 물론 우리를 보면 방역 기준을 지금 완화하면서 지금 보시면 그 테마파크요. 네. 물론 제한을 뒀습니다. 15% 정원의 15%까지겠지만 디즈니랜드가 4월 1일 오픈하거든요. 네. 그럼 디즈니랜드뿐만이 아니죠. 거기 보면 시월드도 상장돼 있고요. 식스플래그인가요, 본부장님? 그런 거 다 상장돼 있거든요. 그런 거 다 올라가거든요. 눌렸던 사람이 가는 그런 소비를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미국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 돈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한 25% 정도가 말씀드렸다시피 은행 계좌가 없거나 네. 은행 계좌가 있더라도 대출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인데 나머지 분들 소위 중산층은 지금 사상 최고로 저축률이 높아져 있어요. 그 뭐냐면 늘려있던 소비가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은 겁니다. 거기. 거기다 지금 1,400 물론 다 받는 건 아니지만 네. 돈을 주막 주잖아요. 그리고 지금 경기가 좋아지면 작년에 못 갔던 자동차도 팔불리고 여행도 가야 되고 디즈니랜드 가야 되고 테마파크도 가야 되고 술도 마셔야 되고 친구끼리 만나서 하는 거죠. 수많은 것들이 으쌰으쌰 하는 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판이 한 판이 있고 그에 따라서 그런 건 판이 하나 기대되는 판이 있어요. 또 한 판은 경기가 좋아지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작년에 눌렸던 소비가 폭발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저 뉴스만 들었는데 지난 주말에 우리나라 백화점 있잖아요. 전년 대비 지금 80%가 사람이 늘었어요. 요새 백화점 우리나라 엄청 잘 올라요. 우리나라도. 그게 똑같은 겁니다. 네. 그러면 작년에 워낙 많이 올라갔던 것은 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미리 말씀드려 나 지금
애플 갖고 계신 분이요. 네. 아마존 갖고 계신 분. 구체적으로 보면 테슬라 갖고 계신 분은 여러분들 잡았다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만 지금 타이밍이 약간 안 맞을 뿐이기 때문에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어제도 말씀하셨죠. 똑같이 진심이에요. 진심. 여러분 잘못된 거 하나도 없고 화낼 필요도 없어요. 반성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그냥 갖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이 어제도 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고 테슬라도 주가가 반등을 하지 못한 채 어제도 5% 넘게 하락했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가장 많이 하락했던 섹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네, 기술주가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2.4% 빠졌고요. 네. 구글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떨어지면서 나머지 두세 개 섹터가 떨어졌고요. 헬스케어가 상당히 좀 재미없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은 공식적으로 오늘 종가 기준을 보면 10% 이하 떨어졌기 때문에 조정 국면 들어갔고요. 상대적으로 다우지수는 장중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판을 정확히 예상했습니다. 지금 다우가 상대적으로 좀 강할 뿐이고 나스닥이 좀 쉬는 그런 구간이죠. 영원히 네. 이런 판이 이어진다?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좀 시간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앞서 저희가 이제 잠깐 언급했었던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그 제 계좌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어요. 어제도 6% 넘게 상승을 하면서 다시금 200달러 선을 회복을 해서 장중에 203달러 선까지 최고점을 또 경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좋은데 이 가운데 이제 시장 전체 흐름을 보자면 다우지수와 나스닥지수를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6개월 만에 만났다고 하는데 이게 만난 게 좋은 건가요? 좋은 거죠. 뭐냐면 제가 이 그림을 굳이 보여드린 것은 6개월짜리인데요. 6개월 동안 보면 나스닥이 엄청 더 빨리 갔습니다. 네. 특히 1월까지 엄청 더 빨리 갔거든요. 다우지스는 쉴 때 좀 쉬면서 완만하게 갔어요. 늘 말씀드린 부모님 말씀하시면 악어 입을 얘기하잖아요. 네. 그게 결국 다이버전스가 있다 없다 벌어졌다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은 1년 6개월 지나면 똑같아졌을 뿐입니다. 다만 속도가 차이 났을 뿐이고 네.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어떤 분들은 다우지수 계속 올라가고 나스닥 계속 떨어질 거라고 걱정하시는 분 많으시잖아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벌어지고 또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겠죠. 여러분들은 미리 말씀드리죠. 웬만한 주식들을 좋은 주식을 갖고 계시고 본인 진짜 확신 갖고 매매를 하셨다고 갖고 계시면 지금은 계속 말해서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진짜 잘못하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 이제 무서워서 너무 많이 올라서 기술주를 가지고 계시지 못하셨던 분들에게는 매수의 기회가 반대로 될 수도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주 좋은 역시 우리 여돈 앵커님이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진짜 이거는 저도 방송국에서 꽤 일을 하고 그러지만 진짜 리액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심 대한민국의 모든 뭐 유튜브 관련해서 뭐 진행하시는 네. 분이 계시잖아요. 아, 그만하시고 예. 진짜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예. 딱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 보여. 쉽게 해서 빵이죠. 빵. 네. 빵 빅5 있죠. 거기다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테슬라 있잖아요. 그럼 5개로 표현하건 6개로 표현하건 간에 네. 그 주식들만큼이요. 올해 매출이 늘어나고 네. 이익이 늘어나고 현금 흐름이 좋아지는 기업은 눈을 찍고 봐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그룹 물론 특정 종목 있겠지만 이렇게 그룹핑으로 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은 네. 그 5개 플러스 딱 테슬라만한 것을 다시 정리해 매출이 그만큼 늘어나고 이익이 그만큼 늘어나고 캐시플로우가 그렇게 좋아지는 것은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좀 쉬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만약 없는 분이라면 없는 분이라면 지금도 오히려 조금씩 사 들어가는 거 아주 좋은 기회죠. 네. 당장 시간이 내일 올라갈지 모레 올라갈지 모르지만 방향성으로는 지금 사두시 조금씩 사두시면 6개월 1년이면 지금보다 상당히 위에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앞서서 저희가 뭐 시장이 누구랑 닮았냐 뭐 채권 금리랑 닮은 거냐라고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나스닥 기술주들의 움직임은 이 국채금리의 영향을 굉장히 또 심리적으로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어제 보니까 1.6%를 다시 네. 또 넘어섰네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 네. 결국은 성장 섹터에 있는 것들이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할 수 없이 보면 당연한 그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돈이 좀 필요하면 펀딩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돈을 빌려야 되는데 그럼 빌리려면 약간 금리에 대한 비용이 나가잖아요. 그게 좀 더 많아진 거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금리가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이런 걸 갖고 헷갈려 하시거든요. 이렇게 전공하신 분도 헷갈리고 전공 안 하시면 헷갈립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도대체 뭐가 나쁘냐고 얘기하실 때 보면 제가 하나 힌트를 드리면 아주 쉽게 생각하면 지금 1.6%잖아요. 금리 올라갈 때 보면 1.6이나 1.6이나 차이가 못 느끼잖아요. 그냥 과감히 생각하시는 거예요. 야, 금리가 30% 간다 생각해 보세요.
예금 가죠. 아, 그런 얘기를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금리가 30%라고 만약 생각하면 네. 돈이 없어서 지금 막 투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돈값이 비싸지잖아요. 그쵸. 그 비용은 올라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부분은 약간 성장주에 대해서 마이너스 요인이지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1.6이나 1.5나 뭐가 차이나요, 그렇게. 네, 그래서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채권금리, 국채금리 관련해서도 월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고 해요. 두 분의 이야기를 좀 나눠서 들어볼까요? 대비 테프하면 또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네. 분이 관련된 책도 많이 있을 텐데요. 아팔로사 매니지먼트라고 뭐 엄청 유명한 그 펀드를 갖고 있죠. 이분은 채권에 최근에 채권금리 이렇게 급등하는 거가 방향은 맞는데 너무 빨리 올라가는 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주식 비중을 확대될 시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럼 뭘 사느냐. 이분들이 돈이 엄청나게 자산이 많은데 갑자기 뭐 떨어진다고 해서 조그만 주식 하나 살 수 없잖아요. 뭘 사느냐. 아마존, 애플 이런 거가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아마존이 지금 9% 떨어졌을 겁니다. 한 달 동안. 애플이 한 10% 조금 넘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사야 된다는 얘기. 자기는 매력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다른 지금 보면은 JP모건의 수석 투자 전략가 이분도 금리 관련해서 커멘트를 하셨어요. 에이, 이분이 말이 저는 오히려 많은 분들이 좀 실감하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금리 상승 왜 금리가 상승하냐는 거예요. 기대보다 빠른 경제 회복이 있는 거고 기대보다 빠른 고용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좋은 네.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주시장이 긍정적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너무 나쁘게 볼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너무 먼저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런 것들이죠. 반대로 디즈니요? 디즈니가 이익 났다고 생각하세요? 작년 3분기에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적자 났습니다. 지금도 이익이 제대로 난 적이 없어요. 네. 그렇죠. 기대감이잖아요. 그럼 좀 보세요. 디즈니가 200달러로 처음으로 오늘 202달러로 끝났지만 혹시 한 250달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갈 수도 있죠. 그러면 또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 공매도 하는 사람 나올 겁니다. 왜? 이익이 늘어난 적 때문에 너무 비싸다는 얘기하면서 또 다른 걸 찾는 거죠. 그렇다면 주식은 늘 같이 쭉 움직이는 방향성에서는 속도감이 있을 차이이기 때문에 너무 한쪽에 많은 분들이 또 디즈니 아, 그때 살 걸 저희가 사실 작년 연말부터 많이 말씀드리긴 그쵸. 했지만 그때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위원 얘기 듣고 샀어야 되는데 땅을 주 후회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후회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부터 또 천천히 하시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월가에서 이야기하는 그 금리 관련한 코멘트 확인해 봤습니다. 어쨌든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마냥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으셔도 되고 전체 주식시장 관련해서도 좀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으니 이런 부분을 우리는 더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미주얼고주얼은 어떤 이야기를 더 집중해서 나눠볼까요? 오늘의 키워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키워드는 지금 이 순간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게 지금 신고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보면서 따라가도 될지 앞으로 됩니다. 또 신고가를 네. 기록하게 네. 될지 그게 네. 더 중요하거든요. 예, 저는 그런 차원에서 준비했다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신고가가 그냥 신고가가 아니고 역사상 최고가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 종목 여러분 다 아는 종목인데요. 아,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 예, 버크셔 해서웨이인데 이 작년 3월에 어떤 기사가 나오신 혹시 아십니까? 작년 3월 작년 이맘때 1년 전에 작년 이맘때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무더기로 항공주를 다 팔면서 아. 이제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 글 올리신 게 뭐냐면 네. 이제 끝났다. 버핏도 끝났다. 이제 지금 이제 주가가 빠지고 버핏의 어떤 그런 명성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글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여러분들 지금 보십시오. 주가를 보시면 지금 역사상 최고치에 와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워런 버핏의 다시 한번 그런 훌륭한 투자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3월 1일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올해도 11%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갑자기 헤지펀드가 최근에 집중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 순위에 18위에 올라갈 정도로 가파르게 매수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 매수할까요, 여러분들? 왜 매수하냐면 지금 딱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매수하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애플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특히 금융주가 많이 있다 보니까 올라가는 모습이 확연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좀 면목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네. 오히려 어려워지게 되면 버크셔에서 매수 한번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네. 돈이 있는 분들은 A주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할 수 있다. 4억, 네, 4억만 있어 할 수 있고요. 네. 안 되시는 분, 조금 안 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B주를 사시기를 한번 조언 드려보는데 이런 종목들 여러분 사신 다음에 뭐 20분봉이 빠졌네, 뭐 분봉 보고 하시는 게 아니고
한번 사신 분들은 정말 쭉 가져갈 종목으로 저는 괜찮게 좋게 보니까 여러분들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한 주당 뭐 4억 원 되는 버크셔에서 왜 A주나 B주나 네. 주가의 움직임은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가 어제 이제 적중 주가 이야기를 한번 드렸잖아요. 네, 네. 거기에서도 저희가 언급한 네. 종목이고 지금 차트상으로 봐도 적중 주가 대비해서 오늘은 좀 만났어요. 어젯밤에는 좀 만나긴 했어요. 근데 네. 여전히 지금 대체적으로 계속해서 적정 주가보다 아래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벅쉐스웨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네. 벅쉐스웨어를 많은 분들이 공부하거든요. 그 주식 하신다고 하면 뭐 미국 주식상을 공부하는데 책이 한 200여 개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교보문고에서 검색해 200여 권 나와 있는데 200여 권 중에 볼만한 책은 딱 두 권 있어요. 뭐죠? 하나는 본인이 쓰신 게 있어요. 주주 서한이 유일하게 본인 쓴 거예요. 주주 서한. 주주 서한. 네, 그 책은 서한. 진짜 볼만하고 나머지는 그분에 관해서 쓴 미국 책, 한국 책이죠. 네. 그분에 대한 설명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그걸 보셨을 때 방법은 뭐냐면 그래서 한국 주식을 어떤 주식을 사야 되냐를 갖고 고민했던 분들이에요. 여태까지. 근데 사실 유일하게 그래서 미국 주식 벅스 헤서웨이를 사야 된다고 얘기했던 책이 전화 본부장이 썼던 그 졸초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거 지금 여러분 사실 수도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벅스 헤서웨이를 앞으로도 공부하시고 워런 베프 공부하신 분이 그분이 어떤 투자 철학을 얘기했는지는 제가 감히 말씀 다 거짓말입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어떤 기준으로 주식을 사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쵸. 다만 그분에 갖고 사람들이 평가를 했을 뿐인데 쫙 제가 수치를 하나 구체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네. 제일 많이 돈 번 거가 여태까지 원금은 대비요. 애플을 2015년 말에 처음 샀는데 네. 그 다음부터 조금씩 갖고 310억 달러어치 샀어요. 원금이. 12월 말 기준으로 얼마를 벌어들였냐면 1200억 달러 벌어들였습니다. 원금 대비 4배를 벌어들였습니다. 네. 그 불과 5년 만입니다. 5년 만에 있었던 일이에요. 다음은 본부장 기억하시겠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리만 사태 위에 주식을 사 CB 사갖고 그래갖고요. 네. 그때 금액이요. 143억 달러를 샀는데 수익이 313억 달러입니다. 3배 정도. 규모로 제일 많이 팔았는데 그 다음에 본부장이 좋아하신 코카콜라 있죠. 1960년에 맞아요. 사신 거잖아요. 네. 샀는데 투자 원금이 13억 달러입니다. 13억 달러. 13억 달러. 네. 네. 지금 현재 수익이 220억 달러예요. 몇 배입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기 투자에 이제 힘을 보여드렸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했던 주식을 방금 벅쉐스웨어를 이렇게 보는 거를 이분 갖고 이거를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네 떨어졌네 21선이 이런 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본인이 애플을 이렇게 사고 오랫동안 벌 마음이 벌 수 있는 성격이 안 되면 벅쉐스웨어를 한 주부터 사주고 나시는 하는 게 철저히 주식 투자의 기본이다. 네. 그 말씀을 드린 거죠. 책을 말씀드린 게 책을 사실 수 없어요. 절반대죠. 없어요. 책은 없어요. 저는 갑자기 궁금한 게 워런 버핏 우리 옹께서는 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94살 정도 되셨죠. 지금 1930년생이시네요. 30년생이면 92살? 92살이네요. 건강하시죠? 건강하시죠? 콜라, 네. 예, 체리콕을 막 드시고 계시고, 네. 예, 굉장히 좋아하시죠.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버크셔에서 왜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워런 버핏이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 바로미터가 되고, 상징이죠, 상징.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오래오래 예,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두 번째 종목은 디즈니예요. 앞서서도 저희가 오늘 세상 최고가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네. 디즈니랜드의 재개장에 대한, 모멘텀 대한 소식이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재개장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네. 4월 1일에 열립니다. 근데 제가 어제도 밤에도 얘기했지만 논란 소식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밥책 얘기했던 사실 밥차팩이죠. 이분이 얘기했던 CEO 얘기인데 사실 영화 산업이 회복하지 못한다 하면서 이번에 또 끼어팔기를 또 진행했습니다. 그 라야 앤 뭐 더 라스트 드래곤 얘기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네. 혹시 저 몰라요. 모르죠? 네. 이걸 디즈니 플러스 같이 팔아갖고 29.99에 팔고 있는데 네. 그러면 산 얘기가 저는 굉장히 좀 굉장히 뭔가 놀랐거든요. 구독자 중에서 자녀가 없는 비중이 50%랍니다. 되게 많네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저는 디즈니라서 애들이 없어갖고 네. 저는 절대 안 보려고 생각했는데 네. 오히려 애들이 있건 없건 간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떤 그 다양한 콘텐츠를 보는 분들은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9,500만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바로 디즈니 면목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에서 여러분들이 저도 얘기했지만 뭐 아이가 있으니까 뭐 디즈니 플러스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넷플릭스 능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주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올해도 지금 11% 올라왔는데
이걸 보신다고 그러면 디즈니 다시 한번 자녀가 있든 없든 한번 보유할 주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에이버리 데니슨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도 주가가 정말 잘 오르고 예, 있는 그렇습니다. 종목 중 하나예요. 예, 이것도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온 그런 모습입니다. 이건 아마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기업인데 네. 패키징 업체를 가장 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패키징. 예, 패키징이죠. 패키징인데 그냥 박스라기보다는 비닐 같은 것들 투명한 코팅하는 그런 업체라고 제가 보시면 좋고요. 제가 예. 설명드리겠는데요. 나중에 쉽게 말씀드리잖아요. 물병에. 물병 있죠. 물병에. 이걸 제가 에이버리 데니슨에서 만드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약간 질이 좋은 것들은 다 에이버리 데니슨이고요. 이건 질이 별로 안 이것뿐만이 아닌데. 왜냐하면 이게 야놀자의 최고의 수혜주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왜냐하면 왜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캔맥주 있죠. 네. 캔맥주도 비닐이 아니라 거기다 그 필름으로 해서 완전 붙여버리고 그 인쇄하는 거거든요. 네. 전 세계 한 90%가 걔네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신발, 나이키 모든 그런 단순한 브랜드 있죠. 옷에 그 우리를 보면 라벨이라고 그런 예전 말로 라떼르 뭐 이런 거 있죠. 그거 다 거의 다라고 보셔야 에이버리 데니슨입니다. 에이버리 데니슨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출발 자체가 라벨 만드는 거로 출발했는 했고요. 또 하나가 의료용 테이핑 있죠. 테이프 네. 이런 것도 다 얘네가 하고요. 가장 큰 거는 여러분들의 좀 좋은 차 다니시면 수입차 이런 거 보면 딱 보면 랩핑 한 거 있죠. 무광이나 무광으로. 아, 전 그거 별로예요. 별로지만 그거에 보면 네. 하시는 분도 몰라요. 사업 그 사업하시는 분도 네. 딱 보면 브랜드를 딱 에이버리 데니슨에 안 써 있거든요. 슈퍼보라고 써 있는데 그게 에이버리 데니슨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거에 거의 85%가 얘네 혼자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아, 지금 뭐 에이버리 데니슨 같은 경우에는 상품이 재화가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이들이 써야 되는 그런 또 대표적인 게 화장품 있죠. 네. 화장품의 용기 있죠. 네, 네. 좋은 화장품은 95%라고 보시면 돼요. 수입 거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력이 정말 약간 진입 장벽이 높아요. 우리나라에도 공장이 6개인가 있을 거예요. 에이버리 데니슨. 네, 왜냐 공장이 전 세계에 널려 있어요. 아. 기술력 확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차량도 랩핑하는 거예요. 그게 네, 제 말씀이에요. 네. 근데 차량이 한 500 든답니다. 그 하는데. 별로 안 되네요 생각보다. 아, 그게 아니, 이제 일반적인 거. 예, 일반적. 예, 좋은 거. 근데 그게 예전에 뭐 페인트 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예, 훨씬 좋다고 금방 또 바꿀 수도 네. 있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드린 종목들은 지금 이런 종목이 간다는 걸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물론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들 기업이 실적이 좋은 건 아닙니다. 실적이 좋은 게 아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뿐인데 어쨌든 이런 기업들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시장이 다 폭락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일부 종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종목 쪽으로 아마 여러분 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지금 또 검색을 해보니까 정말 한국 에이버리 데니슨이 따로 있네요. 신기하네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거짓말했으면. 예. 공장이 6개 있는 거를 제가 얼마 전에 확인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충청도 쪽에 예. 본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이버리 데니슨 확인해봤고요. 다음 종목은 네. 이제 금융주 가운데 JP모건 체이스 보도록 할게요. 예, 이건 뭐 금리가 올라가면 상당히 최대 수혜주인데 이것도 네. 역시 사상 최고치 주가로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연간 기준으로 20%가 이미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그 포트폴리오에 금융주가 없는 건 정말 치명적인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치명적이고 여전히 50위권 내에는 금융주가 없다는 거 네. 예,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별로 자 그러면은 예, 여기서 예. 한번 얘기를 해보죠. 예, 예. 금융주도 되게 많잖아요. 예. 그 중에서 탑픽을 하나 꼽는다면 두 분은 어떤 종목을 제가 꼽으실 말씀드릴 수 있으세요? 그 블루칩은 JP모건 체이스가 제일 블루칩. 예, 블루칩이라고 보면 미국에서는 JP모건, 골드만삭스인데 JP모건 뭐 얘기하고 있고요. 네. 지금 가장 핫한 거, 월급에서 가장 핫한 건 시티그룹입니다. 시티그룹? CT. 예. 왜 핫하죠? 시티가 이제 상업용 보통 이제 은행이라고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금리가 좀 올라가는 예대 마진에 대한 네. 수혜를 제일 많이 보기 때문에 시티가 상당히 좀 주가 항상 폭크고 그다음에 네. 또 사실 PER로 얘기하면 가장 낮은 저평가 매력이 큰 기업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갑자기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네. 제가 그 유튜브 수익을 받으려면 해외 계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혜택이 좋은 시티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왜 좋냐면 네. 300불 미만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네. 근데 지난달 저한테 전화가 한 통 옵니다. 여의도 시티은행에서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냥 모든 금액에 만 원의 수수료가 붙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수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예, 뭐 소소하게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 TMI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어서는 마스터카드 보도록 할게요. 비자가 아니고 마스터카드네요. 마스터카드가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뭐 일상으로 복귀에 대해 된다고 그러면 가장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현재 4%가 연중으로 보게 된 올라간 그런 모습이고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ROE가 30%입니다. 엄청나죠. 자기자본 네. 이익률이 30% 기업들은 거의 없습니다. 평균이 14%니까 거의 2배 이상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매우 잘 버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이요 무려 52.8%입니다. 돈 이렇게 많이 벌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많이 남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쳐도 남깁니다. 스쳐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침에 만약에 뭐 정철 탔다 그러면 다 거기 1, 2%가 다 나가기 때문에 맞아요. 최소한 1%는 다 가져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현금 사회로 간다 그러면 현금 사회 가장 트렌드화 기업이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지금 카드가 그렇게 많이 보급이 안 돼 있답니다. 맞아요. 지금 보게 되면 아프리카 쪽, 이머징 마켓 쪽은 절반도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카드가 더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것도 수혜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도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밤 경제 지표는 좀 볼 게 없네요. 오늘은 없습니다. 네. 없고요. 오늘 종목도 없는데 하나 보자 그러면 토르가 있는데 토르는 그 캠핑카 뒤에 달고 다니는 차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만드는 기업인데요. 아. 이 기업도 아마 실적이 좀 잘 나온다 하지만 네. 만약에 경기 회복이 된다 그러면 달고 다닐까? 이제 직접 앞으로? 그냥 예, 뭐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호텔을 예, 그렇죠. 가거나 이쪽으로 가겠죠? 굳이 화장실을 달고 다닐까 하는 그런 네. 약간 우려가 있어갖고 이건 한번 결과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미즈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 계속해서 7일간의 무료 체험 서비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7일 동안 무료 네. 체험이 가능하고요. 하는 방법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네. 영문 글로벌 MTS 다운받으시고요. 메뉴에서 프리미엄 클릭하신 다음에 네. 미즈미를 시청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종목도 좋지만 영상이 나가는데 네. 요 3월 14일까지는 영상인데요. 투자하면 바보가 되는 섹터 5개를 말씀을 드립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안 보면 네. 진짜 바보 될 수 있습니다. 꼭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3월 14일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아마 최근 한 두 달 동안 가장 많이 얘기한 게 엑슨모빌 아니었겠습니까? 맞아요. 종목에 대한 변화가 좀 있었는데요. 제가 이것도 한번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여러분도, 예. 올리셨네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혹시 목표 주가에 대한 변화가 생기면 여러분들 문자가 다 보여드리는데요. 아. 엑슨모빌에 대해서 원래 추천가가 40달러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기준 목표가는 65달러였는데 무려 10달러를 올리면서 75달러까지 한번 목표를 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좀 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가져가시면 좋은데 역시 에너지 기업조차도 우리가 많이 보유하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 보시면서 한번 없는 분들은 한번 네. 한 주씩 사보시는 게 어떨까 이것도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즈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 소개까지 함께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US 스탁의 이영현 교수, 장우석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키움증권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 다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